안녕하세요. 코린아시아TV의 제이코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태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월 10일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태국 정부에서 4차 규제 조치 완화 정책의 세부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태국에서는 SNS 등에 주류 사진을 게재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국 전역의 106개 기차역에서 열차 운행이 재개됩니다. 오늘도 본 영상을 끝까지 쭉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코린아시아TV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태국 정부의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에서는 태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4명 추가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태국의 국내 누적 확진자는 총 3,125명이 되었습니다. 완치자는 8명 추가되어 누적 완치자 수는 2,981명이며 사망자 추가는 없이 전날과 동일한 58명입니다. 4명의 신규 확진자들 모두 전원 해외발 귀국자들이며 귀국 후 격리 기간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태국은 계속해서 지역사회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태국 정부의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관리센터에서는 4차 규제 조치 완화의 세부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타위신 윗사노요틴 대변인은 오는 6월 15일부터 학교 건물 이용, 생계 관련 각 분야의 경제 활동, 건강을 위한 체육 활동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규제 조치 해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차 락다운 해제 조치의 세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학원, 관공서 및 정부 교육기관, 학술 발표 등이 허용됩니다.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술 판매가 허용됩니다. 다만 펍, 가라오케, 클럽 등은 여전히 제외됩니다. 유아원, 유치원, 보육원 등의 아동교육 및 보호시설, 양로원 등도 재개될 수 있게 되었고요. 상품 기획전, 음악회, 콘서트 등도 허용됩니다. 콘서트와 공연의 경우 질서 있게 1인당 5제곱미터의 거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시외버스, 기차, 국내선 항공기, 벤차량 등 육해공의 모든 교통운송수단도 재개됩니다. 이때 승차 인원과 공간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영화와 TV 등의 방송 촬영은 촬영 인원 150명 이하, 관람객은 50명 이하로 허용됩니다. 쇼핑몰, 백화점, 놀이공원 등에서 동전을 투입하는 오락기도 허용이 되며 스파와 사우나도 영업이 재개됩니다. 단 성인용 안마시술소는 제외입니다. 체육활동과 관련된 지침은 야외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스포츠, 피트니스 센터, 에어로빅, 격투기 훈련 시설 등의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조건으로 개최 가능합니다. 4차 락다운 해제 조치의 지침들 중에 생활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포함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2일 전 방송에서 4차 락다운 규제 완화 시 12개 업종들에 대한 영업재개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였는데요. 제 위에 추천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클럽, 바, 펍, 가라오케 등의 유흥업소들은 이번 규제 조치 완화 대상에서 여전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수의 업종들이 이번 락다운 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많은 분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태국에서는 SNS 게시물에 주류 사진이 게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코올 음료 사진 게시물에 5만 바트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태국에서는 알코올 음료 관리법에 의거 주류 광고가 금지되어 있어 주류 사진을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5만 바트에서 최대 50만 바트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태국의 한 맥주 판매사는 공식 페이스북에 주류 광고 위반으로 5만 바트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태국의 알코올 음료 관리법 32조에 위반되는 것은 주류 브랜드가 노출되는 형태이며 병 또는 캔, 술잔 사진이나 영상 등을 SNS에 게재하는 것, 특정 제품을 마시라고 추천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과거 유명인사가 알코올 광고에 간접 개입되어 조사에 착수되었던 적도 있었지만 엄격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32조에 관련된 SNS 금지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게시글에 해당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국에서는 유튜브 촬영, 페이스북 게시하실 때 술 상표 로고, 주류 이름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정말 신경 써서 조심해서 게시물을 올리셔야겠습니다. 태국이 술에 관해서는 얼마나 법규가 엄격한 나라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6월 11일부터 태국 전역의 106개 기차역에서 열차 운행이 재개됩니다. 태국 질병관리본부는 보도자료에서 일제히 열차 운행이 재개되며 운행시간이 23시부터 이길 새벽 3시까지의 열차 운행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객열차 이용 승객들을 위한 콜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며 6월 10일부터 예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차표는 태국 철도 콜센터 또는 기차역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태국 철도의 콜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연락처는 지역번호 없이 1690번입니다. 지난달까지 많은 노선들이 운행이 중단되고 기차역들이 폐쇄 중이었는데요. 드디어 기차 노선도 다시 열렸습니다. 서서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반갑게 느껴집니다. 저도 과거에 배낭여행하던 시절에 방콕에서 기차를 타고 말레이시아 국경까지 하루 꼬박 이동하고 코사무이에 갈 때도 밤에 기차를 타면 그 다음날 수라탄역에 도착해서 부두로 가는 연결편 버스로 옮겨 타서 이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차에 침대칸이 있어서 밤이 되면 승무원들이 침구류도 나눠주고 식당칸에서 맥주 한잔하고 편히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하루 숙박비도 아끼고 야간 장거리 이동에 이색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기회가 오면 야간 기차를 타고 치앙마이, 농카이 등 태국 여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코리아샤 TV 오늘의 앵커 포인트. 태국의 4차 락다운 해제 조치로 인해 식당에서 술도 팔게 되고 헬스장도 다시 갈 수 있고 학교도 갈 수 있게 되었네요. 그리고 국내선 항공, 기차, 버스 등이 재개되어 다시 일상으로 서서히 돌아가는 움직임이고요. 반가운 기분이 드네요. 클럽, 바, 가라오케 등의 유흥업소들은 고위험 업종임을 감안하여 영업재개 허용 대상에서 이번에도 제외되었습니다만 한국에서 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태로 인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감염병 사태가 다시 악화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태국의 국가 비상사태는 계속해서 발효 중에 있으나 조만간 15일간의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시범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니 좋은 소식을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태국의 이슈 관련된 소식들을 꾸준하게 쭉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편한 시간 되십시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